네, 이번에는 또 우리 은정 씨가 준비하셨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의 건강을 책임질 수 있는 소식을 준비해 봤는데요. 바로 발효한약이라는 겁니다. 발효한약, 이게 뭐지?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많으시죠? 궁금하시다면 채널 고정해 주세요. 지금 출발합니다. 약식 동원이라는 말이 있죠. 음식과 약은 그 근원이 하나라는 건데요. 이제 우리의 전통적인 음식 제조 방법이 약을 만드는 데에도 사용되고 있다고 합니다. 과연 발효법과 약이 만나 우리 몸에 어떤 도움을 주고 있는 걸까요? 그 궁금증을 지금 풀어볼게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아, 제가 솔직히 이건 비밀인데 예. 제가 일주일째 화장실을 못 가고 있거든요. 아, 그래서 너무 힘들어요. 아, 그러시군요. 제가 고쳐드릴게요. 한방진료는 맥을 짚는 절진, 아픈 데를 물어보고 병증을 들어보는 문진, 안색을 살피는 망진으로 이루어지죠. 이러한 진찰법을 통해 저는 어떤 처방을 받게 될까요? 대장 기능이 좀 약해져 있어요. 그리고 배가 많이 차네요. 그러면 어떤 처방을 받아야 좀 괜찮아지나요? 발효한약 처방을 해드릴게요. 전통 한약과 미생물을 결합시킨 신개념의 그 분야가 있어요. 그게 발효한약이란 거예요. 전통적으로 한의사들은 동의보감 등 고서에 의거해 처방을 하고 환자에게 약을 줘 병을 치료해왔죠. 하지만 현대에 들어 환자의 질병도 다양해졌고 질병의 원인도 수십, 수백 가지가 넘게 됐습니다. 그러면서 전통 한방치료법도 바뀌었다고 하는데요. 네, 그렇군요. 그렇다면 이 발효한약이 어떤 부분에서 이렇게 중요한 역할을 하는 건가요? 우리 장 속에는 4천 종 정도의 미생물이 있어요. 그런데 그것이 크게 세 그룹으로 나눠지거든요. 하나는 15%에서 한 20% 정도가 선옥균, 나머지 15에서 20%는 좀 부패를 유발하는 악옥균, 그 다음에 이제 좋은 균과 나쁜 균 사이에 해바라기 균이라고 있어요. 그거는 한 60에서 70% 정도 되는데, 좋은 균이 우세할 때는 그 해바라기 균이 좋은 쪽으로 붙어요. 그 다음에 나쁜 균이 우세할 때는 해바라기 균이 그 나쁜 균 쪽, 그 악옥균 쪽에 붙어요. 그러니까 장 속에 유익한 그 선옥균을 많이 넣어주는 것, 그것이 이 발효한약의 중요한 포인트예요. 이러한 선옥균을 보충시키는 방법이 바로 발효한약을 먹는 거라고 합니다. 그럼 발효한약은 어떤 식으로 만드는 걸까요? 지금 제 앞에 여러 가지 약초들이 있는데요. 어우, 네. 정말 처음 오는 약초들이 참 많은 것 같아요. 네. 그렇다면 이 약초들이 다 사람들한테 어떤 역할을 하게 되나요? 네, 이 와송이라는 식물은 원래 이제 기와지붕 위에서 자라던 건데, 와송에는 과일에 풍부한 비타민C, 또 견과류에 있는 비타민 B1, B2, B6, 또 콩에 들어있는 플라보노이드, 또 인삼에 들어있는 사포닌, 또 해초류에 있는 미네랄 같은 성분이 아주 풍부히 들어있어요. 그래서 면역을 많이 좋게 해주는 거고요. 그 다음에 확인해 본 것은 발효되고 있는 솔잎. 이 솔잎 역시 발효한약의 주재료죠. 복합유산균으로 발효시키면 솔잎에 함유되어 있는 필수 아미노산과 비필수 아미노산이 잘 흡수가 된다고 합니다. 아, 그렇군요. 그렇다면 이 장생도라지하고 이 인삼도 사람들한테 네네. 굉장히 좋을 것 같아요. 예, 이게 장생도라지인데 보통 도라지가 3년 정도 크거든요. 그러면 이제 썩어요. 그런데 이 3년마다 이 밭을 옮겨 심는 거예요. 그걸 7번을 그 반복을 하면 총 21년 동안 이 황토밭에서 키운 건데, 일반 도라지가 그 기관지염이라든지 폐렴이라든지 또는 대장염이라든지 그러한 염증성 질환들을 치료하는 그러한 성분들이 많이 들어있는데, 이 장생도라지에는 그러한 일반 도라지가 갖고 있는 성분보다 훨씬 많은 사포닌의 종류를 가지고 있고, 잘 아시다시피 인삼은 그 사포닌이 많이 들어있는데 그 사포닌이 우리 몸의 면역력을 높여주는 그런 효과가 있습니다. 이러한 발효 과정을 거쳐 완성되는 한약들, 복합유산균 그리고 선옥균으로 만들기 때문에 그 과정이 길고 또 복잡하지만 그만큼 정성이 들어가 있는 셈이죠. 그렇다면 여기서 궁금한 거 하나, 발효 한약의 맛은 어떨까요?
어우, 보기만 해도 건강해지는 듯한 느낌이 드는데 네. 이곳에서 제가 먹을 만한 약도 있나요? 네. 지금 장이 좀 예민하시고 좀 차고 그러시니까 제가 솔잎을 발효해서 증류 농축한 거를 좀 맛을 보여드릴게요. 네. 오, 저는 한약이라고 해서 굉장히 쓸 줄 알았거든요. 네. 더군다나 이거는 발효 한약이잖아요. 그래서 굉장히 먹기 힘들 줄 알았는데 의외로 새콤하니 먹을만 한데요. 이러한 발효 한약은 점점 많은 분들이 찾고 있다고 합니다. 이 여성분 역시 알레르기성 비염을 고치기 위해 얼마 전부터 발효 한약을 먹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방금 또 솔잎에 탄 물을 좀 드셔보셨잖아요. 좀 드셔보시니까 어떠신 것 같으세요? 알레르기성 비염으로 고생을 되게 많이 했었는데 이거 발효 한약 먹고 나서 많은 도움이 된 것 같아요. 네, 맞아요. 이 발효 한약이 현대인들에게 도움이 참 많이 되는 것 같아요. 그렇죠? 현대인들은 스트레스도 많이 받고 또 인스턴트 식품도 많이 드시잖아요. 그래서 뭐 과민성 대장이나 변비, 설사, 여러 가지 그 면역 질환들이 생기는데 이러한 발효 한약을 통해서 그 장내 유익한 그 미생물, 선옥균을 많이 보충시켜주면은 아주 건강한 삶을 살 수 있을 것 같습니다.